그냥 일단 V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가볍게. 자, 오늘 KBS ETV로 찾아갑니다. 오늘 밤 9시 45분 홀리의 대첩.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ETV. 자, 홀리의 대첩. 하트. 오. 왼쪽도 봐주시고요. 두 분이 펼칠 홀리의 대작전. 보라트 조금, 보라트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민망하세요. 아닌가, 아닌가. 저희 현장에서 되게 밈처럼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촬영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들이랑 이제 손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야호 하는 게 있거든요. 야호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왜 야호예요? 그 이현이가 제가 지칠 때마다 야호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많이 따라 해주시고 현장에서 아니면 뭐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한 번만. 아예 다시는 못할 것 같고요. 이런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끼리 장난식으로 인사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하거든요.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언니 오빠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들 만족한 결과가 나온다면 온 기술 스태프분들과 온 배우들과 온 사람들이 야호라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들도 예, 선배뿐 아니라 조한철 선배도 다 오시고 예. 야호! 야호! 네. 조희연 씨는 로운 씨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어땠을지. 첫인상은 우와 진짜 키가 크시다 키가 크시다. 그거였고 나머지는 제가 낯을 가려서 사람을 처음에는 잘못 봐서 기억이 잘 나지 않고요. 현인상은 너무 따뜻하고 밝고 자상한 오빠입니다. 또? 네. 자꾸 이렇게 부추기지 절대 마시고요. 압박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우선 우리 조희연 씨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일단은 그 작품을 재밌게 봤어요. 윤복이를 너무 재밌게 봐서. 그리고 또 처음 봤을 때는 좀말 수가 없어서 뭔가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저도 좀 사실은 이렇게 보이시지만 좀 내성적인 편이거든요. 근데 필요에 있을 때는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할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너무 밝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정말 친동생 삼고 싶은 동생입니다. 정말. 아니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신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